반갑습니다. K입니다. 돈을 부르는 말버릇에 이 챕터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까먹고 다른 챕터를.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게 저희 지금 알래스카에 살고 있잖아요. 눈이 정말 한두 끗도 없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아, 진짜 눈도 오고, 이걸 꼭 내가 소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이 책을 집어들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미야모토 마요미 씨가 스승인 사이토 이토리 씨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 그분에게 이런 멋진 말을 배웠대요.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람에게 온갖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도 좋으니까 중얼거려 보세요. 하루에 100명씩 1000일 동안 실행해 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만나시는 분, 길에 휙휙 지나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읽기해 보세요. 이분은 100명씩 하루에 1000일 동안 실행해 봤다고 하는데, 네, 저는 간단히 계속 누적이 되니까 저는 정말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 명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너무 좋네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실천하자가 좌우명이라서 이분은 당장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했대요. 아,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났는데,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솔직히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축복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대요. 이 사람의 영혼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납득시켰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구라는 그런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동료이고 똑같은 영혼이니까, 그냥 우리는 같은 학생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은 말 하고 으쌰으쌰해서 서로 많이 인생의 교훈을 배우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좀 힘들면 그 사람의 영혼에게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신기하게도 점점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 마요미 씨가 싫어하지 않게 된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상대방이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이 말을 계속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말 어떤 분짜 5만 번 하신 분, 5천 번 하신 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아까 그냥 나도 모르게 속 안에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철철 넘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랬대요. 그냥 간단히 내가 가진 이런 작은 행복을 빌었는데 정작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일이 지났을 때 스승인 사이토 이토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유미 씨 얼굴이 좋아졌네요. 오늘 부르는 얼굴이 됐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면 얼굴에도 그 마음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이제 두번 다시 불행해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그냥 누군가한테 이렇게 해주기가 조금 약간 뻘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기만 해도 된대요. 그리고 앞에 약간 뭐 하루에 100명씩 뭐 1000일 동안 하세요 이랬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대요. 뭐라 하냐면 이렇게 신호 바뀌려고 이제 기다리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사진으로 네 오늘도 네,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처럼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이렇게 다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막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눈이 많이 와서 못 나가거나 내 오늘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못 나갈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TV 시청하시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TV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TV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말 해야겠어요. 저의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분은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여기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야겠죠. 자, 좋은 일이 없나가 아니라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분 주변에 있지 않나요? 야, 뭐 좋은 일 없냐? 좀 재밌는 일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 이말꼭 해주세요. 너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래요. 뇌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를 돌이켜 본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뇌는 약간 조금 바보고 멍청해서 얘는 현실과 미래 뭐 이런 거를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그리고 나에겐 좋은 일이 생겨, 나는 운이 좋아. 이렇게 계속 말을 하잖아요. 약간 자기 암시? 세뇌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뇌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어봐. 그래? 운이 좋아? 그럼 뭐지? 내가 운이 좋았던 적이 있나? 아니면 내가 뭐 오늘 좋은 일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딱 돌이켜보면은 뭐 직장 동료가 커피를 사줘서 기분이 좋았었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점심을 먹으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아니면은 내가 걷고 있다가 내가 사고 싶어 하던 그 원피스가 50% 세일을 하네. 그래서 내가 싸게 샀지. 이런 것처럼 계속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엔 정말 좋은 일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런 걸 생각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감사한 일에 더 감사를 보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 있어요. 애인이 없고 약간 솔로이신 분들 있잖아요. 야, 어디 좋은 사람 없어? 야, 괜찮은 애 없어? 이렇게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은 약간 좀 행복하고 거리가 멀고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야, 그냥 아무라도 좋으니까 좀 소개 좀 시켜줘봐.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약간 내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기 약간 조금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너무 약간, 뭐지?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에게 내그 소중한 사람을, 인연을 소개시켜줘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로 마이미 씨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마치 구걸하듯이 아무나 좋으니 소개해줘 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이제 이렇게 바꿔보세요, 여러분.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어. 네.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마찬가지로 약간 좀 멍청한 뇌는 멍청한 뇌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되짚어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내가 주변에는 정말 좀 믿을 만한 친구들이 참 많고 그래서 난 행복해. 그리고 나를 격려해 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 다행인데 나한테는 좀 엄격한 상사가 있기는 해도 많이 가르쳐 주니까 감사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일을 계속 얘기하고 감사한 일 없지만 감사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나는 운이 좋다. 이렇게 계속 스스로 계속 긍정확언을 하시고 자기 암시를 계속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뇌도 받아들여서 결국엔 좋은 일들을 더 생각하게 만들고 좋은 일들이 생기게끔 그렇게 필요한 정보나 이런 사람, 기회들 여러분들에게 모아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시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꼭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